안녕하세요. 반려견 훈련부터 여전까지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90초 현생스쿨입니다.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나요? 그렇다면 잠깐 입양하기 전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편입니다. 첫 번째, 의학의 발전으로 반려견의 수명이 거의 20년 가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가족으로 반려견을 데려온다는 것은 20년 동안 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책임감과 현실적인 조건을 생각해야 합니다. 두 번째, 가족들의 동의를 확실히 받고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파악해 보세요. 만약 내가 학생이거나 출장이 잦고 업무가 많은 직장인의 경우에 입양은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. 세 번째, 내가 반려견을 키우고자 하는 마음이 진심인지 반려견을 돌볼 수 있는 시간과 산책부터 놀이까지 감당할 체력과 열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반려견들은 항상 교육과 돌봄이 필요합니다. 주기적인 산책과 운동, 목욕과 배변, 알맞은 식사까지 생각보다 챙겨야 할 것이 많다는 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. 여러분의 행복한 펫 생활을 응원합니다.